꼭 사야겠다는 그 강한 욕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집을 꼭 사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언제 하게 되냐면, 내, 어떻게, 내 첫, 내 자식, 내 처자식이 있을 때 그때요. 처음에 결혼하면 신혼부부일 때 어떻게 해요? 내 보금자리에 대한 이제 이게 욕구는 있는데, 그게 강렬하진 않아요. 이게 혼자 신혼부부일 때는. 근데 어떻게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처자식이 생긴다고 그러죠? 처자식이 되면 뭐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해요. 굉장히 강해져요. 자, 그게 보통 나이가 어떠냐? 자, 이제 결혼을 하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안에 어떻게 3년에서 4년 정도에 애를 낳아요. 빨리 바로 낳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3년 정도가 되면 애를 낳아요. 결혼하고. 신혼은 어느 한 1, 2년 죽이다가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보통 결혼 3년 차에 애가 나와요. 그죠? 대부분 결혼 3년 차에 애가 나와요. 그럼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내 보금자리가, 내 둥지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집을 꼭 장만해야겠다는 욕구가 세져요. 자, 이때가 어떻게 해요? 저기, 시장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시게 해요. 자, 저기, 처자식이 생기는 이 시기와 인구의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생기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냥 58년 개띠로 보면 돼요. 58년 개띠가 뭐예요? 베이비붐 세대 어떻게 진입하는 첫 세대예요. 자, 예전에는 한 저기, 요즘은 결혼을 막 30살에 한대, 예전에는 결혼을 한 20살 넘으면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0대, 20살 넘어서 하면 20대 한 초중반 정도가 되면, 20대 초중반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나와요. 이제 처자식이 생겨요. 20대 초중반 정도에 대부분이. 그죠? 20대 초중반 생겨요. 25살 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애가 있어. 자, 58년 개띠가 어떻게 25살이 돼. 58년 개띠가. 그럼 25살이 되면, 자, 58년 플러스 25년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